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격리지 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격리 통보를 받은 지 1시간 반 만에 외출을 해서 카페와 식당을 수차례 오간 20대 여성은 고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입국한 27살 여성 A씨는 지난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 의무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27일부터 의무격리여서 24일 귀국 당시에는 의무격리는 아니었어요. 4일날 기내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통보가. A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신사역 인근 카페와 식당을 수차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통보 1시간 반 만에 카페와 고깃집에 갔습니다. 이튿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카페를 세 차례 방문했고 식당 두 곳에서 음식을 포장했습니다. 전화로 그 포장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걸 와서 포장을 받아갔어요. 그걸 받아가는 데만 한 1분도 안 걸렸어요. A씨는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는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자가격리 중 음식을 사러 나간 에티오피아인 남성이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고 격리 위반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